네, 하루 잘 지내셨습니까? 네. 오늘은 이 암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까 하는데요. 병의 원인과 치료 그렇게 하지 않고 참 원인과 치료. 왜 참자를 더 붙였을까요? 대부분 치료라고 하는 게 증상 완화만 하고 근본 치료를 하지 않기 때문에 이제 근본 치료를 할수 있는 방법이 뭔가 하는 거예요. 인류 최대의 난적, 암과의 전쟁. 암은 우리 인류가 지금 가장 투쟁을 벌이고 있는 그런 병이에요. 그래서 이 암이 왜 그렇게 잘 치료가 되지 않는가? 이것을 알게 되면 아마 여러분도 이 근본 치료하는 데 있어서 더 도움이 많이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요즘에는 보험사도 가입을 거절한대요. 그러면 우리는 어디로 가요? 돈도 없고, 치료도 안 되고. 최선의 의도. 지금 의료진들이 할수 있는 건 그것이 전부다. 많이 힘들었지, 아가. 이제 나을 거니까. 걱정 마라, 아가. 건강해질 거야, 이제. 에이, 그 말해주고 싶어요. 소아암 치료는 단순히 종양을 제거하는 것만이 아니다. 치료의 전쟁터에 놓인 아이들과 그런 아이들을 지켜보는 부모들의 간절한 바람에 미래에 대한 희망을 약속하는 것이다. 아직 인생이 피기도 전에 암이에요. 여기 이제 암 걸린 분들이 꽤 많이 오는데 아직 애도 나보지 않는 사람이 자궁암이에요. 젖도 한 번도 물려보지 않았는데 유방암이에요. 참, 이 암을 왜 그렇게 힘들게 하는지. 그리고 아마 통증 중에 암 통증이 제일 심한 것 같아요. 말기 때. 얼마나 심한지, 그 통증. 저 위에 쉼터에 있을 때, 한몇 개월 동안 한 아주머니가 그 암으로 이게 통증과 투쟁을 하는데, 얼마나 보기가 힘든지. 이 암을 정복할 수 없을까요? 우리나라, 암협회 안윤옥 회장이 먹는 습관을 바꾸고 금연하면 암은 60% 예방할 수 있다. 암협회 회장이에요. 우리들의 습관을 바꾸고 또 담배를 끊고 하면 많이 예방할 수 있다. 그러니까 암에 대해서 이분은 이제 많은 경험을 해보지 않았겠어요. 암협회 회장이니까. 근데 이분이 얘기가 뭔가 생활과 관련이 있다고 하는 것이지, 지금. 암이 어떤 바이러스로 인해서 우리가 이 암에 걸리는 것이 아니고 우리들의 생활과 관련이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힌트를 좀 얻기를 바랍니다.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인 10명 중 4명은 암에 걸린다. 매년 100만 명 이상이 암 진단을 받으며 그중 80% 정도가 55세 이상이다. 암이 조만간 정복될 것이라는 말은 수십 년간 있어 왔다. 정확히 따지자면 30년이다. 그리고 미래에는 암 환자들이 신체 일부를 떼어내는 수술이나 독한 화학 치료를 받을 필요가 없으며
건강한 세포를 파괴하지 않고 암세포만 죽일 수 있다고 전망했다. 그러나 이런 꿈은 아직도 실현되지 않았다. 암으로 인한 사망자 비율은 30년 동안 거의 변하지 않았다. 그러나 연구에는 큰 진전이 있었다. 과학자들은 암세포 성장의 분자적 메커니즘의 상당 부분을 밝혀냈으며 이로써 암 진단과 치료의 새로운 시대가 열렸다. 문제는 치료 방법은 많아지고 있지만 암 때문에 죽어가는 사람들의 비율은 줄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30년 전에 암은 30년 후에는 완전 정복될 것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치료율이 비슷하다. 그때나 지금이나. 왜 그럴까요? 지금 굉장히 과학은 발달이 됐는데 치료율이 비슷하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그런 말 들어보셨어요? 헛다리 짚는다고. 그러니까 정확하게 원인과 치료를 알면 치료율이 점점 높아져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치료율이 똑같아. 이게 문제라고 하는 것이. 우리 아이가 어렸을 때 발에 습진이 생겼어요. 그래서 동네 병원 다 돌아다니면서 약을 발라봤지만 낫지 않는 거예요. 어느 날 병원에 가서 이제 그 검사를 해가지고 과연 어떠한 세균 때문에 일어나 하고 배양 검사를 해서 거기에 맞는 약을 한 번 발랐더니 낫더라고요. 그러니까 암도 원인을 정확히 알아내면 한 번 바르면 나을 수 있도록 해야 될 텐데 오늘 여러분 그 원인을 알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건 암세포인데 이 암세포에 다가가는 이 T임파구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근데 이게 암을 죽여요. 이렇게. 근데 암이 폭삭증 꺼지고 T임파구가 이렇게 길게 변했어요. 공격할 때는 저렇게 변해가지고 공격을 하는데. 근데 왜 우리 암은 못 죽일까요? 저렇게 공격하면 살 텐데. 그러니까 우리들의 몸이 암은 바이러스가 아니고 외부에서 들어온 균이 아니고 우리 몸의 변형이니까 유전자의 변형이니까 우리 몸이니까 잘 구분을 못하는 거예요. 그 임파구가 똑똑하면 이것을 구분해서 죽일 텐데 우리 면역체계가 약해져 있어서 잘 못 죽이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암이 수없이 지금 이 생겨나고 또 죽이고 하지만 우리 몸이 약해지니까 면역체계가 약해지니까 자꾸 암이 발생하는 것이에요. 네. 암에 걸렸어도 걷기나 스트레칭 같은 운동을 하게 되면 사망 위험이 절반으로 뚝 떨어진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미국 하버드대 암연구소는 대장암으로 진단받은 환자 600여 명을 대상으로 2년에 한 번씩 병의 경과와 운동량을 조사했습니다. 그 결과 걷기나 자전거 타기, 스트레칭 같은 운동을 열심히 한 사람이 그렇지 않은 환자에 비해서 사망할 확률이 50%나 낮았습니다. 네. 암을 치료하는 데 있어서는 꽤 중요하죠. 뭐가요? 운동이. 네, 운동이. 우리 여기 이 선생님 오늘 지금 잠깐 나가셨는데 예, 이분이 들어오실 때 6개월 선고받고 들어왔어요. 그래서 못 움직였어요. 오른손을. 네, 이 폐에서 이쪽에서 시작해서 다 전이 돼가지고. 그런데 딸이 올해 1월 달에 결혼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분 소원이 내 결혼식 할 때 손 붙들고 들어가는 것이 소원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다 몸이 다 이제 다 죽게 됐다고. 그러니까 의사가 6개월 정도 선고 내릴 때는 어느 정도인지 알지 않겠어요. 근데 이분이 생각을 바꾸게 됐어요. 강의를 들으면서 하나님을 붙들면서 생각이 달라졌어요. 그래서 그분이 통증 때문에 잠을 못 자요. 밤새 통증 때문에. 약을 먹어도 통증, 약을 먹어도 통증. 근데 이분이 운동하면서 여기 뒷산 여기도 못 올라갔는데 올라가면서 기도하고 올라가면서 기도하고 그래가지고 저 수락산을 정복했어요. 저 수락산은 우리도 올라가기 힘들잖아요.
여길 가서 거기 가가지고 수락산을 정복하고 내려온 거예요. 다섯, 여섯 시간 동안 걷는 거예요. 이분이 한숨도 깨지 않고 잠을 자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 1월 달에 결혼식에 손을 붙들고 갔어요. 얼마나 좋아하는지. 이제 몇 개월 남았는지 잘 모르겠어요. 안 세봐서 지금. 셀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네, 60년도 더 산다고요. 이야. 그러니까 우리들이 보는 현실이잖아요, 지금. 네. 우리 저 임자매님도 여기 뒷산 여기 문턱도 못 올라갔어요. 그런데 잣나무 거기 도정산 꼭대기까지 올라간 거예요. 저분이. 그래서 오늘도 남편이 그러시더라고요. 우리 아내는 완전 기적이라고. 어떻게 그렇게 올라갈 수 있는지. 네. 그러니까 이 암을 치료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운동이 중요하네요. 그렇죠? 예. 네. 운동을 우리가 열심히 해보자고요. 네. 의사 선생님 말씀이 두 다리가 의사다. 그러니까 내 다리가 의사다. 내 다리를 믿고 걷자. 그래서 나와서 걷기 시작하는 거죠. 또 뛰기 시작하는 거. 운동은 모든 이에게 건강의 파수꾼 역할을 한다. 특히 암 경험자에게 운동은 선택이 아닌 필수. 암 치료 후에 오랫동안 지속될 수 있는 기능 감퇴를 막는 데 도움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세 번의 암을 당당히 이겨낸 황병만 씨. 그는 철저한 자기관리와 규칙적인 달리기를 통해 건강을 다스리고 있다. 암 환자에게 모든 운동이 허락된 것은 아니다. 3년 전 유방암 수술을 받은 연순옥 씨는 유산소 운동을 기본으로 절제 부위의 근육을 강화하는 근력 운동에 집중하고 있다. 무리한 운동보다 암 종과 병기에 따라 운동 영역과 방법을 달리하는 것이다. 다시 아홉. 제가 지금 10개월 차 다시 피로 전이 돼서 지금 항암 치료하고 있는데요. 사이즈도 지금 54% 오늘 결과가 또 나오거든요. 얼마큼 줄었는지 모르겠지만 반 이상이 줄었다고 하시더라고요. 암의 크기가? 네. 항암 치료 과정에서 운동의 도움을 톡톡히 보고 있다는 연순옥 씨. 부작용 없는 치료제로 운동은 암 외 만성질환 예방에도 효과적이다. 이때 신체 변화를 막을 수가 있고 피로를 빨리 회복할 수 있고 체중을 유지하고 면역 기능을 강화할 뿐 아니라 불안이나 우울 등의 여러 가지 감정 변화 또 자존감을 높여주기 때문에 운동은 암 환자에게 있어서 총체적으로 삶의 질을 높여주는 역할을 합니다. 실제로 미국 예일의과대학의 연구 결과 적절한 강도의 운동을 규칙적으로 했던 유방암 환자의 사망률이 운동을 하지 않은 환자보다 64%나 감소했다. 대장암의 경우도 하루 30분씩 운동을 한 환자들이 운동을 하지 않은 환자들보다 장기 생존율이 높았다. 신체 활동량이 많으신 분일수록 대표적으로 대장 직장암이나 유방암의 발생률을 낮출 수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 밖에도 여성 생식기암인 자궁내막암, 난소암 등을 줄일 수 있고 남성의 전립선암 감소에도 도움이 됩니다. 요새는 운동의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암에 걸린 이후에 각종 치료 효과 규명을 위한 운동요법의 효과를 증명하기 위한 여러 연구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남자 의사들보다 여자 의사들이 훨씬 말을 잘해요. 그러니까 여자들은 여기가 많이 발달되어 있는 것 같아요. 어쩌면 저렇게 말을 하나도 쉬지 않고 이렇게 잘하는지. 근데 거기에 내가 그냥 가버린 사람이. 운동이 많이 효과가 있죠? 네. 근데 남자하고 여자하고 싸우면 어떻게 되죠? 남자가 지니까, 그러니까 지니까 화만 낼 수밖에. 그러니까 여자분들이셔 좀 잘 이해를 해주세요. 말 좀 천천히 하고,
좀 봐주면서 싸우세요, 여러분들. 근데 이게 이제, 암 억제 유발의 두 얼굴, P53을 찾아라. 이게 이제 94년도에 이 발견된 분자인데요. 이게 분자상을 받았어요. 근데 이 P53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우리 몸은 이 세포가 계속 분열하고 태어나고 또 죽고 이러죠. 그러니까 오래되면 죽어야죠. 예를 들면 이 피부세포는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쓰면 이거 가죽 못 쓰겠죠. 근데 이거를 세포가 분열하고 또 죽고 다시 태어나고 그렇게 하죠. 그러니까 때 같은 게 나오고 각질 같은 게 나오고 그러죠. 근데 이것을 이 세포가 분열하고 있는 것을 조절하고 있는 세포가 또 있더라는 거예요. 야, 분열해. 근데 너는 열 번만 분열해. 그래서 하나, 둘, 셋. 열 번 더 분열해서 그럼 죽어. 그 죽이는 거야. 이제 넌 늙었으니까 죽어. 또 다시 태어나. 이것을 계속 관리를 하고 있어요. 이것이 P53이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열 번 되기 전에 분열을 안 하고 죽으려고 하는 거예요. 나 죽어버릴래. 그러면 죽지 말고 더 자라야 돼, 너는. 죽지 마, 죽지 마. 그러니까 죽으려고 해도 죽지 못하게 하고 또 다 됐으면 수돕시키고 이게 P53이 하는 역할이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어쩐 일인지 이 일이 잦아요. 나 죽어버릴래, 나 죽어버릴래. 그러면 이 P53이 자꾸 죽지 마, 죽지 마. 그러다가 그 일이 너무 잦으면, 아휴, 나도 모르겠다. 니들 알아서 해라. 그럼 이제 관리를 안 하니까 어떡해요? 제 마음대로 자라는 거예요. 이것을 암이라고 하더라. 이것을 P53을 요즘에 의사들이 항암인자라고 불러요, 이거를. 그러니까 암을 이렇게 조절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렇게 나옵니다. 쉽게 말해 P53은 발암 억제 유전자입니다. 정상인의 몸에는 이 물질이 다량 존재하기 때문에 암의 발생이 억제되지만 어떤 이유로 P53이 손상되면 항암 기능이 상실되기 때문에 암이 유발되는 것이지요. 따라서 암을 일으키는 발암 유전자와는 성질이 다른 물질이라고 봐야 합니다. 네. 그러니까 암을 조정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세포를. 근데 왜 자꾸 세포가 죽고 싶어 할까요? 저는요, 옛날 우리 집사람하고 자주 싸웠어요. 얼마나 자주 싸웠는지 몰라요. 나중에는 싸우기도 지겹더라고요. 막 대판 싸우면 저 마누라 앞에서 각 죽고 싶은 거예요. 보는 앞에서 죽어야 돼. 그래야 너 때문에 내가 죽었다고 하는 것을 온 사방에 알려지기 위해서 각 죽어야 돼. 각 그 보는 앞에서. 그러면 내가 죽고 싶다는 생각을 갖는 이유는 상대방이 믿기 때문에. 그러니까 믿다고 하는 것은 내가 죽고 싶다는 생각이에요. 근데 이것이 세포가 느낄까요? 이걸 느껴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남을 미워하고 나를 자학하고 죄책감이 시달리고 그러면 우리들의 세포는 어떻게 느껴요? 죽고 싶다고 느끼는 거예요. 왜 유전자가 변형이 됐어요? 요즘 의사들은 다 그러잖아요. 스트레스라고 그러잖아요, 암은. 그러니까 우리 마누라를 바꾸면 되죠. 그럼 스트레스 안 받잖아요. 다른 여자도 마찬가지예요. 산 넘어 산이에요. 여자들 다 똑같아 보면.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내가 스트레스를 안 받는다고요? 내가 변해야 돼요. 암 치료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내가 변해야 돼요. 성질이 막 나가지고 못 견뎌하는 것이요. 이거 내가 바뀌어져야 되는데 나의 이치로는 분명히 이게 맞기 때문에
상대방을 뜯어 고치려고 하는 것이에요. 뜯어 고쳐지죠, 사람은? 아니요. 여러분 살아봤잖아요, 평생. 왼수는 어디가 있어요? 집 안에 있어요. 왜 안 바뀌어지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누가 바뀌어야 돼요? 내가 바뀌어야 돼요. 네. 여러분 여기서 그걸 배우시게 되면 암이 치료될 것이에요. 얘기를 듣든지 믿지 말라. 또 어느 사람이 얼마밖에 못 산다는 얘기는 정해진 것이 하나도 없거든요. 뭐 평균 몇 개월 살았다는 어떤 사람이 진단받고 살을 것이다가 아니고 옛날에 살다 죽은 사람들의 통계가 그렇다는 얘기인데 새로운 치료법이 개발되고 또 앞으로 더 좋은 약이 나오면은 치료하면서 더 오래 사는 거지 몇 개월 만에 금방 다 죽는 것은 절대 아니니까 그 말에 대해서 믿지 마시고 두려워하지 마시고 용기를 가지고 치료를 해야 됩니다. 우리나라 명의예요. 근데 명의가 하는 말이 당신 6개월밖에 못 살겠어 그러면 그 통계를 믿지 마라는 거예요. 더 살 수 있다고요? 그럼요. 어떻게 하면요? 내 마음을 바꾸면. 예. 네. 그러니까, 여기 이제 처음 오신 분들이 보고, 여기 암 환자들이 있나요? 그러면, 아, 있죠. 그러면, 아니, 왜 이렇게 저렇게 웃고 다녀요? 그러니까 그 이치를 모르는 거예요. 암 환자들은 곧 죽게 된 사람은 표정을, 죽게 되는 표정을 재야 돼요. 그게 정상이에요. 정상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여기에 치료의 방법은 다른 데 있더라 이 말이에요. 마음을 바꾸는 데 있더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와가지고 우리 조그만 저 은찬이도 율동해가지고 여러분들 따라서 하라고 하잖아요. 율동. 뭐 만나고 싶어. 뭐. 그러니까 다 나이 든 어른들 앞에서 왜 그런 거 시키냐고요. 근데 처음 온 사람 이걸 쑥스러워서 못해요. 그래서 어른인 채 하니까 봉건주의 사회에서 우리 잘한 사람들은 손을 못 올려 손을. 근데 이걸 쑥스러운 것을 버리면 이제 내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마음이 바뀌는 거예요. MD 앤더슨 종신 교수 김의신 박사의 암 이야기. 암 낫는 사람 안 낫는 사람. 유난히 근심 많은 한국 환자, 치료받으면서도 일 집착하고 항암제는 부작용만 달달 외워 시골 환자가 치료 잘 돼, 큰 병원에 온 것에 만족, 밥도 잘 먹어 암에 잘 견뎌, 수치에 일희일비 말라, 약간만 나빠져도 잠 못 이뤄 제풀의 암세포 더 키우는 꼴, 웃는 자 저항력도 높다, 항상 밝고 믿음 강한 사람, 면역세포 수치 1000배 높아. 이 사람 유명한 사람이고 여러분 TV에서도 많이 보았을 거예요. 앤더슨 그 거기에 교수로서 종신 교수예요. 종신. 아주 유명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이제 암 환자를 통계를 이게 해보니까 한국 사람은 그 항암 투여를 하는 동안에도 일 걱정을 한다는 거예요. 맨날. 돈 얼마 들까? 이거 걱정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안 낫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시골 환자가 더 치료가 잘 된대요. 이야, 이 병원 좋네. 그리고 만족해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아주 암 명인데 이 사람이 하는 말이 웃는 자, 저항력이 높다. 항상 밝고 믿음 강한 사람, 면역 세포 수치가 1000배나 높다. 그러니까 암은 지금 뭐하고 관계가 있어요? 마음과 관계가 있어요. 그러니 암이 조금 아프면 인상 쓰고 다니면 잘 낫죠? 상대방이 동정하죠? 아니요. 이게 잘못된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내일 죽어도 웃고 가는 거예요. 기쁘게 사는 거예요. 네. 운동하는 거예요. 그저 인상을 다 찌푸려가지고 상대방에게 도움 받으려고 하지 말고 내가 상대방을 동정을 해야 돼요. 상대방의 동정을 받기 위해서 인상 찌푸리지 말고 하는 거예요. 네. 여러분 멋지게 하자고요. 멋지게. 네. 네. 박수 한번 칠래요? 네. 네, 박수 한번 칠게요. 네. 암은 50% 나왔어요, 이제 오늘.
잠언 4장 22절에 그것은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되며 그 온 육체의 건강이 됨이니라.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그것을 얻는 자에게는 생명이 된다고 그랬어요. 또한 육체의 건강이 된다. 어디서? 마음에서. 마음을 그래서 지키자고 하는 거예요. 마음을 지키자. 여기에서 생명을 얻을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달라져요. 저는 옛날에 우리 집사람하고 싸우면 이제 요즘은 잘 안 싸워요. 옛날에 좀 많이 싸웠는데 우리같이 틀린 사람이 없어요. 성격이 얼마나 틀리든지. 그러면 우리 집사람이 잘못하면 여보 잘못했어요. 그러면 잘못했다고 하는 것을 좀 느껴야 되잖아요. 상대방이. 그러면 하루고 이틀이고 밥을 안 먹는다든지 좀 고개를 숙이고 다닌다든지 해야 되는데 5분만 지나면 히히 낱낱하고 또 돌아다니고. 근데 내가 잘못했으면 나는 일부러 밥도 안 먹은 척하고 하루도 지나고 나는 이것이 정상이라고 생각했어요. 내가. 내가 좀 도덕적이잖아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근데 상대방은 잘못했다고 그냥 잘못했다고 조금 있으면 웃고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더 성질나 또. 그거 진짜 잘못한 거야?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나니까 우리 집사람이 잘한 거예요. 내가 죄를 졌어. 근데 주님이 용서하신 거예요. 이걸 믿으면 주님을 붙잡으면 내 감정이 돌아오더라고요. 내가 곧 죽을 병에 걸렸어도 주님이 나를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기쁜 거예요. 암이 걸렸다고 웅크리고 다니지 말고 걷는 거예요. 기뻐하는 것이. 이것이 믿음이에요. 믿음. 이걸로 승리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내 감정에 치우치면 안 돼요. 상대방이 나에게 동정할까 봐 일부러 그렇게 인상 쓰고 다니고 그러면 상대방은 더 나를 멀리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기쁘게 즐겁게 다니면 야, 저 사람이 말긴데 저러네. 도와주자. 오히려 상대방이 더 나를 귀하게 보는 것이에요. 우리는 투병생활의 방법을 바꿔야 되는 것이에요. 자, 여기 제목 보면 우울하면 안 걸릴 위험이 높다. 그러니까 지금 계속 지금 신문지상에 나는 이런 그 동영상을 보면 우리들의 암은 우리들의 마음과 연결이 되어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제까지 우울하게 살았다면 이제는 기쁘게 살면 바뀌는 것이죠. 네. 미국 국립노화연구소 브렌다 페닝크스 박사는 최근 미국 국립암연구소 학술지에 발표한 연구보고서에서 최소한 6년 이상 만성적인 우울증에 시달리는 노인들은 암에 걸릴 위험이 그렇지 않은 노인들에 비해 88% 높은 것으로 밝혀졌다. 아, 거의 2배 가까이 높다는 거예요. 우울증 있는 사람이 암에 걸릴 확률이. 그러니까 저는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보면서 과연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는 이러한 해결책이 있는가를 연구해보는 것이에요. 그런데 모든 실험과 데이터나 과학 잡지에 나오는 이런 암 연구하는 것을 보면 전부 다 성경을 이론을 뒷받침하고 있는 거예요. 아까 잠언 4장 22절에 본 이 말씀을 이거 증명하고 있잖아요. 이런. 그러니까 아, 이 잡지를 보면 더 기분이 좋아. 앞으로도 그렇게 될 것이에요. 정확히 우리가 암의 원인을 알게 되면 이렇게 회복하는데 여러분 정말 크게 기여하게 될 것이에요. 네. 사람이 당하고 있는 질병의 10분의 9가 마음에서 유래한다. 생계에 대한 가정 문제가 암종병처럼 영혼을 잠식하며 생명력을 약화시키고 있다. 간혹 죄에 대한 가책이 몸을 상하게 하고 정신을 불안하게 한다.
또한 영원히 불타는 지옥, 악인의 영원한 고통과 같은 그릇된 교리들이 있는데 이는 하나님의 품성에 대한 과장되고 왜곡된 사상을 제시함으로 예민한 마음의 소유자들에게 동일한 결과를 가져왔다. 네. 질병의 10분의 9가 마음에서 유래된다. 그래서 이제 우리 현대병들, 잘 낫지 못하는 병들, 암, 요즘에 자가 면역 질환이라고 하는 게 많아요. 이런 것은 아토피니 뭐니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이런 질병들이 대부분 이 마음에서 유래된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내일 설교를 하지 않아도, 내일 강의를 하지 않아도 벌써 이렇게 딱 떠오르잖아요. 이게 강의의 초점이 뭐구나. 그러면 치료도 급격히 되는 것이에요. 한번 봅시다. 이게 이제 우리 몸을 전체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면역. 과연 웃음은 암을 극복하는데 어떤 효과가 있을까? 이렇게 과립이 있는 거죠. 그 열쇠는 인체의 면역 세포에 있다. 암 세포의 천적이라 불리는 NK 세포가 그것. 백혈구의 일종인 NK 세포는 암 세포와 같은 적을 만나면 강력하게 대응하는 면역 세포다. NK 세포 자체가 우리 몸의 바이러스나 세균이나 암세포가 발생했을 때 제일 먼저 가서 그 암세포나 바이러스를 없애줄 수 있는 게 NK세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NK세포의 활성도가 낮아졌다고 하는 것은 그 기능이 없어졌다는 것하고 똑같은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몸을 지키는 기능이, 면역기능이 떨어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 몸은 약 60조 개의 세포로 이루어져 있다. 수많은 세포는 질서정연하게 배열되어 각각의 기능을 발휘한다. 그런데 세포가 발암물질에 지속적으로 노출될 경우 유전자 변이를 일으키며 급격히 증식을 한다. 이것이 바로 암이다. 한편 심장 뒤 흉선에서 자기 몸의 단백질 구조를 배우고 익힌 NK세포가 인체를 돌아다니며 탐색을 하는데 암세포와 같은 적을 만나면 즉각 작전에 돌입한다. 공격 작전은 치밀하다. 먼저 수상한 세포의 단백질을 확인, 그 구조가 다르면 적으로 간주한다. 곧장 당 단백질인 퍼포린으로 암세포의 막에 구멍을 뚫고 수분, 이온 등을 주입해 암세포가 핀창되어 폭발하게 한다. 또는 단백질 분해 효소를 투여 자체 소멸하게 한다. 그러니까 NK세포의 활성도를 올린다는 가장 큰 의미는 자기 자신의 전체적인 면역력의 지표로서 보는 거거든요. 특히 암이 없는 상태에서, 그러니까 우선은 치료가 돼 있는 상태에서 자기가 노력함에 따라서 NK세포가 다시 올라가, 정상적으로 올라갈 수가 있는 거거든요. NK세포는 그 수보다 움직임이 얼마나 활발하냐가 관건. 활성도가 높은 NK세포만이 암이나 바이러스 등 외부로부터 침투한 적을 공격할 수 있다. 실제 건강한 사람들과 암 환자들을 비교해보면 확연히 차이가 나는데 NK세포의 활성도가 낮다는 것은 면역세포로 제 역할을 하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렇다면 NK세포와 웃음은 어떤 관련이 있는 것일까? 대장암 투병 중 웃음 모임을 만들어 활동하고 있는 홍원표 씨와 세 번의 암을 겪은 박화일 씨, 그리고 암을 경험하지 않은 건강한 40, 50대 남녀를 두 그룹으로 나누어 웃음과 NK세포 활성도에 대한 실험을 해보기로 했다. 먼저 평상시 NK세포의 수치와 활성도를 알아보기 위해 각각의 혈액을 채취했다. 실험은 격리된 두 공간에서 진행됐다. 암 경험자들은 스스로 웃음을 유발케 하고 일반인 남녀는 개그 프로그램을 시청토록 했다. 한 시간 후 처음과 같은 방법으로 혈액을 채취하고 하루 동안 세포 배양을 거쳐 웃음 전후의 NK세포 활성도를 측정했다. 결과는 놀라웠다. 홍원표, 박화일 씨 모두 정상 기준인 300피코그램을 훨씬 넘어 큰 폭으로 상승했다. 이는 일반인 그룹도 마찬가지. 암 경험자와 일반인 모두에게
웃음과 긍정적인 마음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준다. 웃게 되면 저희가 잘 알다시피 엔돌핀이라는 호르몬이 나오게 되는데 그 엔돌핀이 면역세포에 끼친 영향은 굉장히 큽니다. 엔돌핀의 호르몬의 활성화에 의해서 면역세포가 더 강하고 더 활성화될 수 있는 그런 조건을 갖게 되죠. 아, 그러니까 실험에서도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NK세포가 많이 활성화된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루 종일 그러면 코미디 보면 되겠네요. 어때요? 어떨까요? 그런데 나중에 코미디 보면 식상해 이제. 근데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서 기쁨이 솟아오를 때 급격히 엔돌핀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 엔돌핀은 얼마만큼 많이 나오냐면 다이너마이트처럼 막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다이놀핀이라고 해요. 엄청나게 우리 마음이 예수님을 발견했을 때 그 기쁨, 이게 다이놀핀이라니까요. 이것을 경험하자고 하는 것이에요. 여기서 깨닫지 못했던 말씀을 다 깨닫고, 아, 내 인생이 여기까지 잘못 살았네. 이제는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 딱 결심할 때 급격히 NK세포가 활성화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해보자니까요. 해보다가 안 되면 그냥 가면 되는 거예요. 되면 땡 잡는 거예요, 여러분. 어차피 안 될 것 같으면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부터 웃고 기쁘게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그러면 여러분의 인생도 달라지고 병도 고쳐지고 해볼 만하잖아요. 네. 복음을 순결하고 능력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때 그것은 죄 때문에 생긴 질병을 고쳐주는 치료제가 된다. 의의 태양은 치료하는 광선을 가지고 떠오르게 된다. 이 세상이 주는 모든 것은 상한 심령을 고쳐주고 마음의 평안을 주고 걱정을 없애고 질병을 없애줄 수 없다. 명성, 천재적 재능, 능력, 그 모든 것들은 근심에 눌린 마음을 기쁘게 해주거나 허물어진 생애를 회복시켜주는 일에 무력하다. 심령 속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이 사람의 유일한 희망이다. 아, 우리에게 유일한 희망은 하나님 하나님.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과학을 다 합쳐도 이것을 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당신은 6개월만 살겠소. 손을 들어버린 거예요. 30년 전에 암을 다 정복하려고 했지만 안 된 거예요. 치료일이 똑같아. 지금 헛다리 짚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안 된다는 사람들이 되는 것을 보면 뭔가 우리들의 길을 지금 찾고 있다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아까 소개했잖아요. 유방암 나오셔서 얘기했지. 이분도 암이 처음 그래서 정말 저도 그랬어요. 야, 이분 저렇게 하면 힘들겠는데. 그러던 분이 이렇게 웃고 다니는 거죠. 의사가 오지 말했대잖아요. 이제 필요 없다고 오지 말라고. 여러분이 지금 보고 있잖아요. 나도 하면 되는 거예요. 예. 근처에 갓잡은 사냥감이 있다는 단서들이 곳곳에 있다. 있는 것 같아요. 저쪽에 있는 것 같다. 사자들에게 공격당한 적이 있는 라키타는 이게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잘 안다. 온몸이 긴장되고 심장이 거세게 두근거리죠. 상대는 굶주린 사자 15마리지만 셋이 한 몸처럼 움직이면
놈들을 겁줘서 쫓을 수도 있다. 사냥꾼들이 움직인다. 무엇보다 자신감이 중요하다. 숨막히는 대치 상황. 갑자기 사자들이 물러난다. 사자들이 사냥꾼들의 허세를 눈치채기 전에 서둘러야 한다. 재빠르게 누이의 뒷다리를 잘라낸 뒤 서둘러 떠난다. 아무도 다친 사람 없이 무사히 고기를 훔치면 그제야 비로소 마음이 놓이죠. 아, 다리 하나 훔치기 위해서 목숨을 거네요. 저걸 어떻게 촬영했는지 저는 지금도 기이해. 어떻게 했는지. 그런데 그 세 명이 피를 흘리면서 쳐다보고 있는 사자 15마리를 향해서 가는 거예요. 우리는 사자를 향해서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암이 나를 물지만 나는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옛말에 호랑이 12번 물어가도 정신만 차리면 살 수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암이 나를 괴롭히지만 정신을 차리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승리하는 거예요. 네. 통증이 올 때는 주님을 부르는 거예요. 내 마음이 낙망으로 엄습해오면 하나님을 부르는 거예요. 이기는 거예요. 사자도 이기잖아요. 저걸 어떻게 잘려했는지 나 지금도 이해가 안 돼. 어떻게 저걸 잘려했고 그 세 사람은 어떻게 했을까? 잠언 18장 14절. 사람이 정신으로 병을 이길 수 있다지만 그 정신이 꺾인다면 누가 그를 일으킬 수 있겠느냐? 성경을 증명하느라고 아까 그 사람들이 썼나 봐요. 정신으로 병을 이길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정신이 꺾이면 누가 이겨? 그러니까 정신을 붙잡고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붙잡고 있어야 돼요. 그러면서 하는 거예요. 통증이 오면 하나님을 부르세요. 내 마음이 편안해지면 통증도 사라지는 것이에요. 암은 여전히 힘든 병입니다. 암을 이겨내는 과정은 본인은 물론 주변 사람들에게 많은 고통을 줍니다. 그런데 어렵게 이겨낸 암을 또다시 맞닥뜨려야 하는 순간이 올 수도 있습니다. 바로 2차원 바람입니다. 안타깝게도 많은 암 생존자들이 2차원 바람이 무엇인지 어떻게 대비해야 하는지 잘 모르고 있습니다. 조주희 삼성서울병원 암센터 교수는 암 극복 못지않게 또 다른 부위에 암이 발생하지 않도록 신경을 써야 한다고 강조한다. 한번 암을 겪은 암 환자에게 암 치료 이후 원래 있었던 암과 무관하게 새롭게 발생하는 암을 2차원 바람이라고 한다. 일례로 유방암 환자가 치료 이후에 새로 대장암이 생기는 사례가 이에 해당한다. 네. 암이 팔에 있었는데 내장에 엉뚱한 곳에서 또 생긴다고 하는 것이. 이럴 수 있을까요? 이건 치료했는데 여기가 또 나온다는 거예요. 왜요? 왜요? 우리들의 마음이 안 바뀌었잖아요. 그러니까 어차피 우리는 암을 극복하려고 여기 왔을 바에야 마음을 바꿔버리면 완치가 된다고 하는 것이에요. 완치. 자, 봅시다. 또 수술해서 잘라낸 부위는 처음 봅니다. 갑작스런 암 진단 이후
한 단계 한 단계 힘겨운 고비를 넘긴 홍한표 씨. 저에게는 요새는 올 4월에 이렇게 검사하셔서 수술 5년이 되던 지난해 9월 그는 완치 판정을 받았다. 재발이나 전이 없이 이후가 좋다. 대장암은 암 중에도 완치율이 높은 편이다. 그러나 발병률은 다르다. 위암과 폐암, 간암은 줄어드는 반면 대장암은 10년 사이 74%나 급증했다. 암은 남의 이야기인 줄만 알았다는 홍원표 씨. 그는 투병 생활의 순간순간을 기록하며 암이 자신에게 찾아온 이유를 묻고 또 물었다. 대답은 간단했다. 잘못된 생활 습관과 마음가짐이었다. 그러니까 원인을 거꾸로 뒤져보니까 나한테 원인이 있는데 뭐가 문제였느냐 그러니까 결국은 생활 습관이나 어떤 스트레스나 내가 만든 것들을 해결해 나가야 된다. 그게 네. 이제 이 사람이 완치가 됐는데 재발되지 않기 위해서 뒤돌아봤다고 하는 것이에요. 자기 생애를. 뭐가 잘못됐어요? 생활 습관과 마음. 네, 우리는 완치를 향해서 가는 것이에요. 잘라내고 증상 완화만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완치를 위해서 해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는데 사후 대책을 말씀하시지 않았겠어요? 말씀으로 말씀하셨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암을 치료하는 과정 속에서 내 마음을 바꿔가면 여러분 반드시 완치가 되는 것이에요. 재발이 없어요. 재발이. 그러니까 여러분 이번 경우에 꼭 그렇게 하시길 바랍니다. 증상 완화가 정도면 그건 어디서나 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최고의 의사가 있잖아요. 그분이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 의사가 여러분을 완치시켜준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여기 몇 분들 지금 말씀들을 하실지 모르겠어요. 지난번에 저분은 복수가 차가지고 배가 이렇게 가지고 들어오셨어요. 일주일에 한 번, 2주일에 한 번씩 물을 뺐어요. 간이 문제가 생겨서. 근데 저분이 들어온 지 일주일도 안 돼서 복수가 쏙 빠져가지고 허리가 너무 날씬해졌어요. 요즘에 총각들이 따로 올까봐 걱정이 된대. 어떻게 그렇게 복수를 계속 빼시던 분이 딱 그치냐고요. 그 참 희한하잖아요. 네. 맞죠? 네, 맞아요.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 네. 지금 한 달 조금 넘으셨는데 따님들이 와서 놀래요. 어떻게 저렇게 여기 의사도 아무도 없는데 어떻게 저렇게 빠져버리는지. 예, 의사도 놀랬대요, 참. 의사도. 여러분 마음을 바꿔야 되는 것이에요. 시편 43편 5절에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나는 내 얼굴을 도우시는 내 하나님을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네. 어떠한 두려움이 오더라도 하나님을 쳐다보는 것이. 우리는 사자 15마리 앞에서도 갈 수 있는 것이. 목숨을 걸어버리면 못할 게 없잖아요. 어차피 당신은 6개월만 살겠소하면 까짓껏 해보는 거예요. 두려워 말고 해보는 것이. 여기가 아프면 아휴 이 속에 뭐가 생겼을까? 여기 아프면 뭐 생겼? 그러다 하루 종일 잡념하다가 더 잡혀가는 것이. 멋지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쳐다보면서. 이기는 거예요. 산에 가서 풀을 만져보고 꽃을 꺾어보고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러한 모든 창조물들을 보는 거예요. 많은 경우에 혹종의 가정 문제는 구강궤양처럼 바로 심령을 잠식하고 생명력을 약화시킨다. 그리고 때때로 죄에 대한 자책감이 체질을 서서히 약화시키고 마음의 균형을 깨뜨리는 경우가 있다. 만일 그들이 믿음으로 참된 의사이신 예수님께로 인도되어 그분께서 그들의 사정을 맡아주신다는 확신을 갖게 되면 그것이 그들에게 심령의 해방과 때로는 육체의 건강을 준다. 네, 우리들의 걱정, 가정 문제 이런 것들이 우리들의 심령을 자꾸 괴롭히고 근심에 빠지면 병이 든다.
이것에서 벗어버리면 회복된다. 우리 저쪽에 시작했을 때 그 개원 예배를 지금 드리고 있습니다. 쉼터 처음 생겨가지고 10년 전에 그때 제가 이제 감사표를 드릴 사람이 있었던 것이에요. 네. 어떻게 해서 그 쉼터가 생겼냐면 제가 한 요양원에 가서 이런 강의를 드리고 강의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거기 온 환자가 이 암, 유방암으로 시작을 해서 다 이렇게 번져가지고 이제 거의 일어날 수도 없었어요. 그래서 손은 떨리고 일어나서 걷기가 힘들고 이분은 남편이 돈이 참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남편이 모든 것을 다 해주는데도 이분이 잘 걷지를 못하고 점점 악화돼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거기 와서 회복되신 분이 이분에게 이야기했어요. 오라고. 그래서 이제 제가 거기 강의하는데 거기 와서 듣더니 자기 집에 좀 오시라고. 그래서 이제 그 집으로 가가지고 그분은 누워서 이제 움직이지 못하니까. 이분은 원래 캐나다 사셨던 분인데 캐나다에서 한국에 왔다 갔다 하시면서 아주 돈이 좀 많으니까 그러던 분이 한국에서 이제 못 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분과 같이 제가 가서 이제 이 얘기를 나누는데 자기 남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는요, 돈이 많은 게 아무 필요가 없어요. 나중에 이분이 나와가지고 하는 말이 나는 미모하고 돈밖에 없어요. 그러더라고요. 무슨 말인가 처음에 잘 이해가 안 됐는데 자기가 이쁘고 돈이 많다는 얘기였어요. 근데 이 얘기하는 중에 자기가 백화점에 가서 이제 뭐 옷, 비싼 옷을 사잖아요. 그럼 자기가 사고 싶은 옷을 고르면 남편의 마음에 들지 않으면 절대 그걸 안 사준대요. 그리고 남편 마음에 맞는 옷만 사준대요. 참 멋있는 남편이죠, 그 사람이. 아니? 그러니까 이 옷을 절대 안 입는다는 거예요. 벽장에 넣어놓고 그리고 하루 종일 죽일 놈만 외치고 있는 거예요. 그 죽일 놈은 내 마음을 몰라. 그러다 보니까 남편만 보면 벌써 발자국 소리만 나면 심장이 뛴다는 거예요. 어느 날 유방암이 생긴 것이에요. 왜 생겼어요? 그 죽일 놈 때문에 생긴 거죠. 그렇게 계속 원망만 하고 있는 거예요. 원망만. 근데 이 사람이 교회를 다니신 사람이에요. 근데 성경을 공부하면서 남편 이면에 그 사단이 있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된 것이에요. 남편이 왜 이렇게 미운 행동을 하는가? 왜요? 사단이 시키니까. 그러니까 사단에 의해서 조종당하고 있는 남편을 이제 발견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 남편이 어때요? 불쌍하죠. 말씀 되게 잘하시네요, 오늘. 남편을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손이 안 떨리고 걸음을 걷게 된 거예요. 그렇게 아파서 힘든 사람이 병의 근원이 없어지니까 남편을 용서하니까 회복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남편이 어느 날 와가지고 어떻게 걸어? 나 어느 분하고 이렇게 공부하다 보니까 내가 마음이 편해졌어요. 와, 그러면 내가 여기 청학리에다 아파트를 사줄 테니까 거기서 그분하고 하루 종일 공부 좀 해. 그래서 청학리 아파트를 고르러 다녔는데 아파트가 조용한 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골짜기로 와가지고 저 음식점을 하다가 폐쇄해놓은데 저기를 얻었어요. 이분이 거기에 모든 시설과 모든 걸 다 해줬어요. 그리고 여기서 성경 공부 좀 하자는 거예요. 둘이만 성경 공부할 수가 있나요? 사람들 많이 모여가지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한 사람, 두 사람 모여가지고 쉼터가 된 거예요. 그분이 회복이 돼서. 그래서 그분에게
지금 이제 제가 어둡게 만들었습니다. 지금 감사패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회복이 됐어요. 캐나다까지 마음대로 왔다 갔다 하는 것이. 남편이 얼마나 고마워하는지. 그래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돈이 몇십억이래요. 그래서 쉼터를 하나 짓자고 그렇게 하다가 문제가 생겨서 중간 중단됐는데 이 쉼터가 생긴 원인이 거기 있었어요. 어떻게 해서 이분이 회복이 됐어요? 마음을 바꾼 거예요. 이게 옛날 쉼터. 이것은 잊을 수 없는 거예요. 시편 39편 7절에 주여 내가 무엇을 바라리오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우리들의 소망은 주께 있어요.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리고 어차피 의사는 안 된다고 할 바에야 믿자 본전이잖아요. 하나님을 붙드는 거예요. 시편 50편 15절에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너희가 암에 힘들 때 환난 날에 나를 붙들라. 그러면 네가 나으면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할 거야. 이 사람은 이렇게 다 만들어주고 그리고 사람들이 그렇게 올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주고 그가 떠났어요. 그때 여기는 방이 6개 있었어요. 그러니까 화장실도 방마다 없고 그래서 얼마나 그때 힘들었는지 몰라요. 사람들은 밀려오는데 다 받을 수도 없고. 그런데 또 하나님께서 기적을 일으키셔서 여기 길을 만든 것이에요. 이 사람이 나올 수 있는 것은 마음의 변화였어요. 용서한 것이었어요. 미워한 사람 있습니까? 그러면 결단을 내리세요. 억울한 경우를 당했습니까? 그러면 결단을 내리세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용서하겠다고. 용서합시다. 사소한 일이라도 용서합시다. 집안의 원수도 용서하자고요. 용서하자고요. 그러면 반드시 성공할 것입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우리가 할 수 없기에 주님 앞에 왔습니다. 우리 통증을 스스로 없앨 수 없기에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주님은 크신 의사이시지 않습니까? 우리를 창조하셨지 않습니까? 그러기에 당신 앞에 나온 우리 형제 자매들 능력의 손으로 안수하여 주시고 마음과 몸을 새롭게 해주셔서 완치되게 해주셔서 사람들 앞에 당신의 영광을 나타내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질병으로 당신을 찾아온 많은 사람들에게 이 땅에 오셔서 많은 사람들을 회복시켜 주셨지 않습니까? 지금도 살아계실진데 그 능력을 저희들에게 보여주셔서 지금도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능력이 많으신 분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 눈으로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야 우리들의 입술이 주님을 찬양하게 하시고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찾아와서 주님이 진정으로 참된 신이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이 밤도 주님과 함께 깊고 깊은 그러한 단잠을 잘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